안녕하세요. DIY 아이디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저는 여름용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뭔가 이게 실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좀 새롭죠? 약간 이게 종이 같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패브릭인데요.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리고 다른 색깔의 종이로 손가방을 만들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크리에이티브 페이퍼라고 써 있어요. 보시면 종이에요. 그리고 바늘은 6mm 정도를 제한하는데 저는 좀 크게 만들 거기 때문에 크게 했고요. 노란색, 그리고 이거는 초록색이라고 해야 될까? 초록색 아닌데 뭔가 새로운 색깔이죠. 예쁜 색깔이에요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두 개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. 처음 시작하는 거 아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. 이렇게 안쪽으로 껴줍니다. 그리고 트래블 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구멍을, 고리를 만들어주세요. 만든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와요. 하나, 둘, 셋. 다음에 다시 하나, 둘, 셋. 계속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. 다시 한번 세 번째인 하나, 둘, 셋. 지금 이제 고리를 타이트하게 줄여줄 거고요. 너무 느슨하게 하시는 마세요. 잘못하다가는 쭉 다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고 조절하시면 됩니다. 계속해 볼게요.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겠죠? 항상 새로 시작할 때는 체인을 세 번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꽉 졸라줍니다. 계속 해볼까요? 체인 3번. 슬립 스티치로 닫아주시고요. 세 번 체인, 그리고 네 번 트래블이에요. 계속 그렇게 돌아간 거죠.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
마치 아까 전에 있었던 고래인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단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. 똑같이 네 번 treble 하고 네, 여기는 추가된 treble이 되겠죠. 이제 더 커졌으니까요. 체인 3번 또 계속 똑같이 넘어가 줍니다. 그리고 코너를 위해서 두 개의 트래블이 추가가 되겠죠. 그러니까 아까는 4번, 이번엔 6번인 거예요. 여기를 보시면은 총 추가가 된 게 앞, 뒤로 두 개씩이라고 하면 여덟 개처럼 읽어질 수도 있겠죠. 근데 네 번하고 두 번 추가, 네 번하고 두 번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더 도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됐어요. 자.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3 체인을 해주시고 다시 연결을 해주실게요. 마지막 코너를 채워주는 겁니다. 플립 스티치로 마무리. 자, 이번에는 그 다음 단을 시작하는 거예요. 어떻게? 세 개의 체인으로 늘 시작을 합니다. 똑같이 하는 거예요. 똑같이 해주시고 코너로 각각에 두 개씩 추가가 되고 그렇게 넓어지는 거죠. 점점. 원하시는 만큼 하실 수 있어요. 100단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. 엄청나게 커다란 가방이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데까지 끝내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저는 총 여섯 단을 했어요. 상당히 커졌죠? 대충 한 35에서 35cm 정도 되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. 코너 부분도 아무래도 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방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. 저는 지금 이제 완전히 한가운데 멈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커넥트를 하면 될지가 좀 잘 보여요.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. 저는 어떻게 연결을 해줄 것인지 한번 잘 보세요. 양쪽을 이렇게 꼬매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. 정말 바느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뜨개질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.
네, 연결이 다 됐고요. 옆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. 이제 편지 봉투 모양으로 꼬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약간의 슬립 스티치를 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갑니다. 이 슬립 스티치는 어떻게? 저 부분이 너무 쫄리지 않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도록 연결이 되게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아까 한 것과 똑같이 꼬매주고 있습니다. 한번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제가 뒤집어 볼게요. 이제 거의 다 됐고 이 코너에서 이렇게 빼주세요. 그래서 이거는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주시면 되고요. 이게 어때요? 뚜껑 부분 되겠죠?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달아서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. 우선 이 남은 선들을 안으로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요. 나중에 다 정리하시면 돼요. 저는 그냥 이 버튼을 달기로 했어요. 어디에다가 다시는지는 전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. 모양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고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. 자,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손잡이 끈 부분입니다.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그 약간 초록빛이 돌던 그 천으로 종이로 한번 해볼게요. 어디에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먼저 위치를 찾아보시고요. 저는 약간 뒤쪽 아래에다가 할 생각이에요.
자, 여기서 이제 체인으로 갑니다. 뭐 손잡이처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방 끈처럼 길게 해주셔도 되고 그냥 전적으로 자유고요. 저는 조금 길게 한 1m 정도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핸들을 이제 다음 쪽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. 같은 위치 찾아서 대칭적으로 달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연결이 됐으면 좀 더 단단하게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. 한번 왔던 길을 다시 가면서 두 겹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끝까지 가줍니다. 요 부분을 이제 묶어주고 잘랐어요. 어때요? 아무거나 제가 간단하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걸 넣으시면 돼요. 이게 왜 여름 가방이냐면 너무 가볍고요. 구멍이 많기 때문에 통풍에도 좋아요. 어디 뭐 놀러 갈 때 뭐가 있을까요? 뭐 말려야 되는 수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에다가 넣어주면 좋겠죠. 어때요?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질문이 있으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은데 다음 시간에는